예, 지난주일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 가지 점을 지적을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다, 우리가 죄 있다고 사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맞이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또 누가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자세는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앞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면서 다시 반복되는 실패가 없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탤런트, 성경의 달란트라고 하죠. 이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도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시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재능, 이런 것들이 또는 물질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그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양에 있어서도 좀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세에 일어날 종말적인 교훈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첫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서 그 주인 앞에 설 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것,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한 무리는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양의 무리와 같고, 또 한 때는 책망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쉬운 비유로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인 달란트 비유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 일거리를 맡기잖아요.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 보고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은 회개를 할 때 배를 남겨서 가지고 왔죠. 주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칭찬을 하고 남긴 것까지 포함해서 그 종에게 상으로 줍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로 배를 남겨서 가지고 왔었죠. 꽃같은 칭찬, 또
배에 남긴 것까지 다 그 종에게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책망하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몰수를 하고 그 종은 바깥으로 내어 쫓는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착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으로 구별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착한 종에게는 잘 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종에게 상급으로 배에 남긴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기지 아니한 땅에 묻었다가 꺼내온 그 종을 보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한 다음에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는 말은 이익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떨리기까지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선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반대쪽에 선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고 무익한 종이라고 한 반면에 배를 남긴 종, 두 종들에게는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을 받고 칭찬받았는가? 하나는요, 자기들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이 종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잖아요. 또 주인을 악평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잘 분별을 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종은 달랐죠. 이 사람은 주인을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주인은 영어에 보니까 하드맨, 아주 스트릭트한 사람이다.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우선 평가 자체부터가 부정적입니다. 주인은 아주 고집불통이고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인을 잘못되게 판단을 했고요. 그 말은 주인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무정한 주인, 아주 엄격한 주인, 인정도 없는 주인, 그런 뜻입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에 욕심이 많은 주인으로 또 볼 수도 있는, 이런 그 주인에 대한 선입관부터가 부정적인 데다가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정당화시키잖아요. 나는 주인의 그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다. 나는 이 재산을 땅에다가 잘 묻어두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돋보이게 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바로 이것이 이 잘못된 책망받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족, 적게는 가족 단위에서 인간관계 있잖아요. 상하,
형과 동생 또는 손이 사람, 아래 사람, 부모와 자녀, 다 그런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또 좀 더 넓게 보면 직장 또는 우리의 그 커뮤니티 사회도 이 위아래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그 조직, 단체, 뭐 정부의 기구도 그렇고 직장에도 뭐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자, 이런 데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훈련을 받거든요.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다. 항상 우리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위에도 상전이 계신다. 이 훈련을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도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요? 하나님 앞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때 주일이 끼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카터는 주일날 되었을 때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바쁜 일정에 국빈 방문으로 와서 웬만하면 뭐 주일 개 있지 않아도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카터는 꼭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이분이 찾아간 곳이 여의도 침례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디 앉았습니까? 강단이 아닙니다. 꼭 같은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 위에 상전이 계시잖아요. 대통령 위에도 상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훈련만 잘 받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간관계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위에도 상전이 있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화평을 배우고 화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칭찬받은 종들을 보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평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배를 남기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오버 몇 해 전입니다. 석사과정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부도 끝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쭉 나중에 이제 들어보았더니 이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를 자꾸 비난을 한 거예요. 이 학생 만나서 욕하고 저 사람은 이게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결국은 그 학위를 받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삼가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 누가 설마 이 말을 누가 들으라 하고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말을 했는데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이 있듯이 나의 무심코 한 말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가 듣지 말기를 바라는 사람 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성경에 무수하게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보시면 또는 민수기 보시면 구약의 시편을 보시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착하고 의로운 이 종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게 이런 많은 시간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더니 네가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구나. 네가 그것을 잘 활용했구나. 그럴 때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주님 앞에서 에이 하나님 주신 거 뭐 저에게는 보니 두 달란트밖에 안 되고 또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땅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설령 한 달란트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좀 적어 보이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좀 못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선용하잖아요. 부지런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낭비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땅에다 묻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 그 어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인 소지 무병 이사. 우리말로 이렇게 그 발음대로 된 건데요. 천, 그 일천 천자 할 때 천, 사람인 자 천인. 천 사람이 소지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이 말입니다. 천인 소지, 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그 다음은 무병 이사. 무, 없을 무자죠? 병. 병이 없어도 쓰이자 이사 죽을 사자 병이 없어도 그로 인해서 죽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되새길 볼 만한 말이거든요. 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성격이 고약하다 저 사람 참 게으르다 이렇게 전부 한 사람 집중해서 부정적으로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던 멀쩡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평을 받게 된 자는 악평을 받게 된 자는 교수형을 받은 것과 반 교수형을 받은 것 같다. 이걸 영어로 보면 He that hate an old ill name. 그러니까 나쁜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은 이 뜻입니다. Is half hanged. 절반쯤 목이 이렇게 달렸다. 이 말 그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나쁘다는 말을 계속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교수형 한 절반쯤 반 죽은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보고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열두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살펴오느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탐정을 보냈죠. 요즘 같은 그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를 간첩 보냈어요. 열 사람이 가서 이제 사방 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열 사람의 보고는요, 그 땅을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 나쁘게 평했다. 어떻게 해요? 땅은 아주 척박하고 이 말은 땅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땅이 나쁘고 그리고 주민들은 키가 장대해서 아낙 후손들인데 힘이 세서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그 뜻이거든요. 자, 땅이 나쁘고 주민들은 장사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본 땅이 참 좋더라. 비옥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좀 키가 크고 하긴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더라. 이게 두 사람의 보고였어요. 이 극악이잖아요. 한편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악평적인 보고였고 한편은 긍정적이고 아주 호의적인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했습니까? 당연하죠. 호의적인 좋은 평을 내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사탄이?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이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게 주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지연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온갖 악이 난무하게 그렇게 바뀐 것뿐이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가장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인간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악한 인간을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가장 선하게 그 증거가 뭔고 하니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어린 아이가 새 속에 물들기 전에 세파에 시달리기 전에 악인들과 뒤섞이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순진하잖아요. 천사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막 부딪히면서 악인과 부딪히면서 죄악의 맛을 보면서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욕심사나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설령 사탄이 지배를 하고 악인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땅이지만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인가?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교인들 보니까 뭐 다 별로 뭐 그렇더라. 이렇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뭐 신분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뭐 목사부터 교인들 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선한 교인들이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요하고 비록 그렇게 뛰어난 신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교인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많은 경우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오잖아요. 내 믿음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고쳐질 것이다. 내 믿음대로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성도들이 입만이면 불평하고 안 된다 왜 저러냐 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빼앗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가진 소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그것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칭찬받은 종들은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활용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았어요. 수건에 싸두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로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 일할 때 얼마나 마음의 자세가 참 건전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인이 주셨다.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일해서 이거 배를 남겨야지.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의욕이 넘치고요. 활기차게 되고 기뻐잖아요. 어제 우리 바자 했는데 어떤 여기 오래 사신 교민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참 과분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참 중앙교회 보니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몇 번, 그렇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활기차군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 벌써 시각이 훌륭하지 않죠? 아름답잖아요. 좋게, 만약에 이걸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 더운데 교인들 저렇게 고생시키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라면 그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받은 달란트를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 지혜잖아요. 부지런히 활용해서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 물건들을 그동안 모았습니다. 사실 어떤 거는 버릴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있고, 우리 교인 중에 필요하면 또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고를 갖다 놓은 것도 이걸 좀 활용하자. 이것도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필요할 때 나눠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야드 세일을 통해서 그것을 단 1센트라도 모아서 주님 나라에 쓴다면 하는 그런 참 마음에 그런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주셨어요. 해서 두고 모으고 있고, 어제 우리 그것을 잘 활용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열심히 그 더운데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 많이 주셔서 참 아름답게 활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자세가 이렇게 하면 된다면 꼭 교회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활용하는 지혜, 무엇을요? 시간을 활용합시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건강 약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지루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힘이 빠질 수 있지만 뭐 그런 때야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고 리크리에이션 또 좀 리크리에이션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가보시면 종종 연세 높은 분들이 한 70대 분도 어떤 경우는 75세 된 분도 그 병원 카운트 그 안내석에 앉아서 그 환자들을 돕고 있잖아요. 한 번은 우리 이종호 권사님 여기 살아계실 때 모시고 저 여기 윌라멧 그 하스피털에 갔었는데 갔더니 연세가 더 높은 분이 안내석에 앉아서 May I help you?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워하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의사를 찾으면서 했더니 그분이 다 우리를 데리고 저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하면 타고 2층에 이렇게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분이 발런티어입니다. 나이가 이종욱 권사가 더 연세가 더 높은 분이 어린 사람이 환자로 왔는데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탓할 필요 없어요. 건강하다면,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울 수 있다면, 유익이 된다면 발벗고 나서는 자들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있어서 은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달란트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자존심 다 버리고요 주님 앞에 열심히 섬겨 나가시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감추어뒀다 그랬잖아요. 그가 주인의 돈을 감춘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비교해보니까 적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내가 굳이 나가서 뭐 이 적은 돈 가지고 일 안 해도 우리 주인은 부자인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주인의 뜻을 바로 깨닫지를 못한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짚을 때
그 뜻을 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뜻을 잘 아는 거, 진단을 잘 하는 겁니다. 명의사가 어떤 의사일까요? 진단을 정확히 할 때 명의사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아, 이건 여기가 치료돼야 되는구나. 이게 명의의 그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성공의 비결은 정확한 진단을 잘하는, 뜻을 바로 캐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거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귀가 쳐버리잖아요. 이 발람처럼 나귀가 답답하니까 말을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만 바로 알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서포트 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다윗이 왜 성공했습니까?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출발은 잘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전리품 갖지 마라 했는데도 사울은 욕심을 냈거든요. 다윗이 왜 성공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하나님 뜻을 다윗이 너무 잘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인간이 감히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요, 절대자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이 육체를 가진 피지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서로 이 통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통하는 방법을 주님이 주신 것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은 대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진 육체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The Logos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으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에서 계속 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참석하게 되면 이런 강요를 받습니다. 그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거든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함이 없이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말씀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인간의 재미있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인기 있는 설교는 아주 즐거움을 주는 그렇게 지금 착각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 설교 들으면요 시간 한 시간은 그냥 바로 지나갑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웃음 받아 터집니다. 물론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메시지는 재미있는 만담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지거든요. 그럼 그 속에는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부가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앞으로 설교자를 찾더라도 재미있는 설교만 찾아서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충실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가,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전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오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뜻만 바로 딱 집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거든요. 주님의 뜻만 바로 확신하면
그는 살아있는 그리고 성공하는 삶에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곡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먹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니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온갖 좋은 말을 했잖아요. 이 말하고 먹으면 너는 죽는다, 슈얼리다, 분명히 죽는다 하는 이 두 가지 딱 대립이 되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판단을 바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더 마음에 와 닿거든, 더 좋아 보이거든,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천추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담 하와뿐입니까? 그 후손들 전부, 요즘에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지 않나? 사람은 목숨을 빼앗지 않나? 온갖 그 모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악하게 되는 그 이유가 우리 조상들의 유전죄와 우리 인간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은 이 사람은 그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가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천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 무엇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지 자녀들이 설령 다른 아이 비교할 때 지적으로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자라고 해서 가치 없다?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신론 사상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공산 사상,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가치가 어디 있나요? 인간의 노동성에 대한 생산력이 있느냐, 이걸 보고 가치 따지거든요. 그리고 공산 세계에서는요, 노동을 잘하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병약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자들은 가치가 없는 소외될 존재요, 제거될 존재를 보거든요.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 사회가 되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그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설령 자녀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 그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그 본인 자신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갈고 닦으면 그것이 아주 빛이 날 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악 재능 참 귀한 재능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기를 때,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잘 써라. 참 좋은 조언이잖아요. 또
과학자가 되라 했는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원리를, 이 물리 세계 원리를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밝혀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아라. 얼마나 좋잖아요. 미술가 또는 뭐 문학가 할 것 없이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잘 활용해서. 그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또 스포츠하는 또 체육인들에게는 네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얼마나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저 우리 편이기 우리나라 국위선양 그 정도하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도하고는 벌써 이게 다르잖아. 차이가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게 돼요. 나의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된 삶이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가지고 저게 이거 뭐 문제 될 게 아닙니다. 좀 잘났고 뭐나 이거 문제 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가장 소중한 달란트다. 이것을 열심히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 아끼지 말고 재능 아끼지 말고. 이게 다 아낀다는 것은 숙을 싸두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몸에 병들지. 아끼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제 우리 바제 오신 중에 이성래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계실 거예요. 이분은 여기 NCC에서 부총재가 지내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지금 그렇게도 높으신데 건강한 분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떤 의학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는 죽는 거랍니다. 세포가 움직일 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여기 유진의 집도 있지만 여기 메이플이라고 하는 곳에 한 10에이카 정도 땅이 있고 또 집이 한 2에이카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가서 자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면 여기 그 뇌도 흘러가고 또 뭐 이 터밭도 이렇게 해서 가면 가자마자 땅도 파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그래서 눕는 순간부터는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누워있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힘이 주어지는 순간 일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일할 좋잖아요. 이 이민사회에서는 얼마나 할 일이 많잖아요. 일할 일 없거든 옆집에 가서 잔디만 깎아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시자고요. 특히 이런 바자할 때 참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잖아요. 열심히 우리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재능은 주님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어합니다. 보세요. 더 주잖아요. 남긴 건 더 가지라 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일을 더 하도록. 그 말은 더 강하게 더 부요하게 더 힘있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유학생들은 무언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종으로서 살아가리라.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그냥 돈만 버는 목적하면 망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리라. 이걸 목적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리 요리를 해도 여기 해서 뭐 돈 좀 벌어 하는 거 하고 요리를 해서 우리 집에 우리 식당에 오는 분들을 내가 기쁘게 해주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리라.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직장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이런 자들이 되실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수건에 싸두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가지고 나가서